안녕하세요. 아트케 인사드립니다. 자, 그 썸네일 보고 이제 오신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유화물감 제가 이전에 이제 뚜껑 유화 작업 하시는 분들, 이제 아크릴 작업 하시는 분들은 이 물감이 좀 오래된 거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을 하다 보면은 이 뚜껑이 안 열려요. 진짜 안 열려서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열리는데 이 유화 물감은 아무래도 기름 성분의 물감이 흡착되고 여기 이제 굳어져 버리니까는 열기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올린 영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알려드렸냐면 스테인리스 통이나 이런 이제 도자기 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세요. 뜨거운 물을 부으시고 물감을 바로 이렇게 담그는 방법. 한 1분 정도만 이렇게 담가 두시면 대신 이제 물감 뚜껑이 요 정도까지 뚜껑 위까지는 한 3분의 1까지는 잠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뜨거울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자체가 데워지면서 이쪽 캡 부분이 충분하게 뜨거운 열기가 충분히 전달되면은 이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이제 써도 안 되는 물감이 있어요. 더 오래된 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이 뜨거운 물도 안 되고 드라이 여기도 안 되고 뭐 팬치로 돌려도 안 되고 제가 나름 헬스 관리 벌써 이제 올해로 8년차 나름 그 운동 관리를 하고 있어서 팔이 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팬츠를 돌려도 헬스 트레이너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10년 이제 넘은 물감이거든요. 보셔도 벌써 좀 오래돼 보이죠. 되게 물감은 좋은 물감인데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진짜 뭐 5년 이상 너무너무 오래된 물감 여는 방법은요. 자, 이제 집에 라이터라든지 그 불 조절 점막이 있잖아요. 그거로 그 캡 부분을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궈서 한 뭐 30초에서 뭐 길게는 1분? 약간 이게 이제 기름 탄 냄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는 시켜주셔야 됩니다. 문을 열고 환기가 되는 공간에서 하셔야 돼요. 연기가 좀 나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데워주시면 돼요. 뜨겁게. 직화죠, 직화. 유화 물감 직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달궈주신 다음에 불로 지시고 이런 펜치나 집게 도구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리얼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전에 안 했어요. 지금 벌써 여긴 지금 이제 약간 좀 벌어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이쪽을 잡아서 안 열릴 때는 자, 이게 팁입니다. 위를 잡아주세요. 위를 잡아서 열릴 것 같거든요. 예, 돌아가죠. 자, 10년 만에 열리는 유화 물감입니다. 열렸어요. 네. 자, 이렇게. 아, 뜨거워요, 지금. 좀 뜨거운데요? 이렇게 해서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물감, 뚜껑, 뭐 드라이어도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안 되고 공구, 힘센 사람이 여는 펜치 공구로도 안 될 때는 그냥 직화, 라이터 불로 지져서 뜨겁게 이 부분을 캡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제 플라스틱이 있는 캡은 이 부분을 데워주셔야 됩니다. 아래 부분을 불로 지지셔서 좀 뜨겁게 한 다음에 하면 열립니다. 한번 버리지 마시고 뚜껑 안 열. 이제 가끔은 이 뒤를 딸려서 물감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뚜껑이 안 열릴 때 뚜껑을 이 방법으로 정말 100% 열리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고 뒤에 이거 이전에도 알려드렸는데 구멍이 나거나 새는 부분은 은박테이프로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시면 새는 부분도 막아서